세 명을 다 합친 몸무게가 겨우 1.75kg. 넉달전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세 쌍둥이의 모습인데요. 생존 확률 20%를 이겨내고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은 아기들이 이제 차례로 엄마 품에 안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가 간호사가 물린 젖병을 힘차게 물고 있습니다. 똘망똘망 주변 사람과 눈도 맞추지만 갓 태어난 넉 달 전만 해도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23주 만에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새 쌍둥이. 가장 작은 아이 몸무게가 고작 540g에 불과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5년 전 베트남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입니다. 23주 갑자기 나왔어요. 처음에는 출산한데 너무 작아서 그 애기 본데 너무 속상해요. 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던 아이들. 의료진은 전문 심폐소생술로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차례대로 아기가 분만을 하면서 세 명을 모두 소생을 해서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장기가 덜 발달한 채로 나온 미숙아들은 작은 변화에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특히 체중이 1kg 미만인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생존 확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뇌출혈이라던가 뭐 장천공이라던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도 늘면서 인공임신술이 활발한 요즘. 다태아인 경우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미숙아 출생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새 쌍둥이의 이름은 베트남어로 느, 흥, 난. 우리말로 똑같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느의 몸무게는 2.6kg까지 늘어 열흘 전 퇴원했고, 두 동생도 곧 집에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애기 하루 종일 안아하고 분유 열심히 애기 먹고 잠 자고 빨리 건강하고 집에까지 사랑한.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